강은 자기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자신에게 늘 한결같이 잘해주는 사람과 작은 정성으로 매일매일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평생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그런 사람 만나긴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된답니다. 맺어진 인연, 우리 소중한 자산으로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인연이라는 그 좋은 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병신 일주 강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신년 새해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오늘 그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첫 번째 맞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60갑자 일주론 강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나무보다는 큰 숲을 보자는 우리가 명리 사주 명리학에 있어서 60갑자가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60갑자 이 글자 여기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는 사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태어난 연,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 그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개의 기둥을 역 60개의 60갑자 중에서 뽑아내서 하나는 연주에 속하게 되고 하나는 월주에, 하나는 일주에, 하나는 시주에 이렇게 이제 그 배속이 되면서 천간의 네 글자, 지지의 네 글자, 그래서 네 개의 기둥에 여덟 개의 글자가 되면서 천간 글자 네 글자 중에서도 일간 거기에 있는 그 글자가 나의 그 기준점이 되는 전체 여덟 글자가 나 자신 바꿀 수 없는 숙명의 글자가 되지만 그 중에서 기준점을 딱 잡고 있는 글자가 일간이라는 글자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주론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60갑자 일주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은지 간단한 거 정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인 강의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갑자 여기서 보시는 이 표, 60갑자 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이 우리가 먼저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에서 갑자로 시작해서 개해로 끝나는 60갑자의 천간 글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라는 이 천간 글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지 글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라는 12 글자가 천간 글자 10글자와 만나다 보는데 그 중에서 못 만난 두 글자가 공망이로다 남게 돼서 우리는 공망이라는 그 하나의 역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갑자순에서 갑으로 시작해서 계유, 갑자 계유에서 그한그 마디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나무가 커지기 위해서는 그 마디를 이겨내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커지는 것처럼 이 갑자 전체적인 60갑자를 통하는 것은 하나의 순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갑자에서 계유로 끝나면 이게 하나의 그 마디로 보시고 그래서 갑자 자유파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가 지지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합평충 파에서 파, 그래서 자유파, 갑자순에서는 자유파, 갑술순에서는 술미파, 갑신순에서는 신사파, 갑오순에서는 오묘파, 갑진순에서는 진축파, 갑인순에서는 인해파. 이렇게 해서 파가 10개, 갑자에서 그 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는 그 병신 일주 강의가 되겠는데, 이 갑오순에서는 갑오, 오와 계묘, 그래서 묘, 오묘파.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공망은 진사가 공망이 될 겁니다. 60갑자 이 일주에 들어가게 되면 일주론이 되고, 월주에 들어가면 월주론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일주론을 보게 되면 그 기둥기둥마다 자기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특화 일주가 있는데요. 뭐 개강일주라든지 백호일주, 양인일주, 간녀지동일주, 또뭐 천을귀인일주, 현침일주, 효신일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일주론 보면서 같이 한번 그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궁합적인 부분에서 일주 궁합이 되겠죠. 예전에는 연주궁합을 많이, 연주궁합, 그
그다음에 월중화가 지금은 이제 일중공감이 가장 그 궁합에 만약 주만 본다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인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아무래도 가족 단위 사회적인 공감보다도 자기 행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일주에 나와 일주와 상대방 일주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돼서 일주궁합 정도 거기서 일주끼리 합이 된다든지 일주끼리 어떤 뭐 충이 된다든지 또 이런 일주 간의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합일주, 충일주, 병신일주의 어떤 합적인 합관계가 되는 일주는 그 신사일주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병신 합수 그리고 신사 우리가 이제 지지에서는 신사, 사신합수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일주 합이 되는 일주가 될 거고 충이 되는 일주로 보게 되면 병인충 또 이제 인신충, 신인충 그래서 요 같은 건 이제 충일주 그래서 병신일주가 있으신 분들은 신사일주하고는 좀 관계가 아무래도 조금은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합이 잘 맞아 꽁짝이 잘 맞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맞을 땐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충이라는 일주 같은 경우는 때로는 자꾸만 그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아도 사실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건설적인 마찰 속에서 어떤 그 창조적인 거 창조적 마찰 그래서 마찰 속에서 어떤 창조도 나오고 그래서 충돌로서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전엔 충을 조금 안 받게 봤지만 현재서는 충을 그 나쁘게 저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이 사주에 충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그 대운이라든지 세운에서 충이 와서 충이 될때저 같은 경우는 이래 그걸 잘 활용해서 자기 운을 더 개운할 수 있는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병신 일주는 그 육식갑자 일주 중그 33번째고요. 갑오순 중에 세 번째 일주입니다. 병신 일주의 어떤 그 간지가 갖는 역학적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병신 일에 태어나신 분의 그 근본적인 성품, 성향, 기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신일주의 어떤 신금, 일지의 그 십성은 화극금으로 편재이고요. 또 신금 속에 지장간에는 무임경, 그래서 무토식신, 임수편관, 경금편재의 십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지 12신살로는 지살에 되고요. 12운성으로는 병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그 병신일주의 기본적인 정보 가지고 분석해서 병신일주의 어떤 그 진로라든지 직업관계, 또 건강운, 배우자, 자식, 재물, 또뭐 연애 운까지 이런 것에 운명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내용을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신일주는 정렬적인 불꽃인 병화와 만물을 여물게 하는 그 신금이 만났으니 변화하기를 잘하고 화려하고 호화스러움을 좋아해서 사치스러운 성분을 가졌으며 의리와 동정심도 있고 여간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성은 착하고 자상하며 인정이 많아서 수행으로 결점을 보완하면 상류사회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무더운 여름 과부를 찾아서 이산 저산으로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적도에 사는 그 붉은 원숭이의 형국으로 일신이 매우 분주하고 그 재주 또한 넘칩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행상으로 병신은 그 천간이 지지를 그 화극금으로 극화음으로써 그 운세 또한 극단적이어서 좋을 때는 매우 좋고 나쁠 때는 몹시 나쁘게 작용합니다. 이 태생은 그 호화롭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미식을 즐기며 특히 여색을 좋아하여 색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마음이 굳세지 못하여 일시에 제 위치로 돌아옵니다. 귀문의 그 도표에서 보듯이 천간의 병은 지지의 자로 변하고 지지의 신도 수를 포함한 까닭에 금생수로 상생하여 일변하면 일시의 운기는 좋아집니다. 따라서 그 실패에 대한 복구도 빠른 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 재능 때문에 한 곳으로 정신을 집중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남성은 그 아내보다는 그 다른 여성을 향한 동경이 또 여성은 이성적 남성을 향한 동경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평소에는 그 매우 명랑하지만 우울증이 있어 고독에 잠기는 경향도 있고요. 여기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신경질이 그 동반되는 현상이 누적되어 콤플렉스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정신적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병신의 병과 신은 화와 금으로서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므로 우리 상승할 때는 급상승하다가도 일시에 하락하여 이에 따라 그 함정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 헤어나오기가 힘들고 주위나
그 친척 또 혹은 친구 등의 어떤 조력으로 불운의 늪에서 헤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태생은 평소에는 예의가 바르고 무게가 있지만 가끔 본의 아니게 경망된 그 행동을 하여 안절분절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만일 그 월, 일이나 그 시의 그 경이나 무가 있든가 또 혹은 그 운을 만날 때는 그 변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래 인정도 많아 자상하여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세는 중이상에 속하여 금전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부모 육친운은 고독한 편이며 부부 애정운은 좋으나 조운은 좀 불길하고요. 만운이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 처덕을 기대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또 자손운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한 운명이지만 오행이 그 신약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궁합 여하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생 거의 딸만 있고 아들은 두지 못하는 그런 운세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의학이라든지 뭐 약업 또 아니면 제조업, 관광 레저 산업, 금융업, 광산업 등이 좋고요. 학계나 또 예술계에도 적격입니다. 배우자로의 그 남성은 경자, 신축, 갑진생의 여성이 기라고요. 무술, 기해, 이민, 계묘생의 여성은 조금 불리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신묘, 기축, 무자생의 남성이 기라고요. 을미, 계사, 경인생의 남성은 좀 불리합니다. 건강은 소장, 신장, 대장, 또뭐 중풍, 폐암, 당뇨, 간 경병증 등의 어떤 그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명은 32세, 42세, 48세, 52세, 69세대를 잘그 조심하시면은 남녀 모두 공히 80세 이상의 그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의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그 준비한 병신일주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 다 전달해 드렸고요. 우리가 그 자연을 갖다 대우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우주라는 거, 우주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먼 옛날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우주의 그 순환과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요. 우리 인간도 사실은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우리가 불교 사상으로 보게 되면 윤회에서 다시 또 태어나서 또 병들고 또 이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거 자연과 너무나 우리 인간은 닮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준비했던 그 병신일주 강의에서 하나의 그 사주 명식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진년에 병월에 병신일에 신묘일에 태어나신 분의 어떤 사주 명식을 가지고 오늘은 그한 이분에 대해서 인생 내 인생의 개운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일주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많은 그 사주 일주 강의에서 보는 것들이 지금처럼 보게 되면 일주 병신일주 같은 경우 병화천간에 대한 그 내용, 또 지지에 대한 내용, 또 십성에 대한 그 천간 병화와 지지 신금에 대한 어떤 그 십성 관계, 그리고 지장간에 대해서 무임경에 대한 어떤 식신 편간 편재에 대한 이런 그 지장간에 대한 내용, 그리고 12 운성의 내용, 여기서 일지 12 신살까지도 살펴보고, 사실 일주요 보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월주라든지 연주, 시지 이렇게 확장해서 두 글자 공부, 일주 공부가 사실 여덟 글자의 공부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아주 기본이 되겠는데요. 이런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지금 이제 살펴보듯이 또 이어서 대운이라든지 한해 해오는 그 세운의 관계 이런 걸 보면서 뭐 자식운이라든지 또 진로 적성운이라든지 직업은 연애운, 뭐 재물은 건강운 또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신년 운세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내 인생 개운이라서 사실 그 바뀌지 않는 나의 그 여덟 글자 고정되어 있는 숙명적인 그 사주팔자와 대운 또 세운 흘러가면서 나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오는 그 운과의 그 만남 그 속에서 개운 운을 개운시켜 주는 거죠. 운을 열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정적으로 태어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가 좋다, 누군 사주팔자가 안 좋다. 그 사주팔자 선천명보다 숙명증은 세월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운을 만나면서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변화 속에서 공평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운의 흐름 이런 거를 좀잘그 자기한테 좋은 운은 자기한테 더 크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운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개운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사주 명식을 지금 띄워놨는데요. 임진년 병우월 병신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분의 사주 명식 중에서 사주 팔자 4개이기도 8글자 글자를 딱 보면 제일 먼저 음양이라든지 오양의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사주의 전체적인 사주의 구조, 이 구조가 어떤 구조로 예를 들어서 비식재라는 어떤 사업적인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관인비라든지 이래서 어떤 공부, 명예 이런 쪽으로 구조가 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 인비라든지 또 아니면 재간이라든지 어쨌든 그 사주의 구조를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월지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사주 8글자 이 사주의 어떤 격을 살펴보고 그리고 흘러가는 운과의 어떤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것이 용신이라는 그 개념의 용신이 되는데요. 용신을 볼 때는 우리가 적천수로 볼수 있는 억부용신이 있고요. 격국용신을 볼수 있고 조우관계를 보는 조우용신을 볼수 있고 또그 외에 통관용신까지는 저는 살펴봐서 사실은 한 사주에서도 때로는 그런 용신, 조우용신, 억부용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으면은 아무래도 용신이 더 좋을 수고 하지만 용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용신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 그거는 그 상담가께서 어떤 쪽의 용신을 보셨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 용신을 고집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조우 용신, 억부 용신, 격국 용신, 통관 용신 또 아니면 뭐 병양 용신 다 활용해서 어쨌든 최대한의 상담자의 내담자의 그 개운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먼저 이 사주 잠깐 풀어볼까요? 병화 일간이 5월에 태어났고요. 5월 묘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5월에 그 아침 5시에서 7시 반,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하나의 태양, 떠오르는 태양으로 태어난 그런 물상적인 의미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이분의 어떤 그 억부적인 부분에서 신강신양을 보게 되면 일간을 볼 때, 일간하고 월간 이쪽 기준으로 해서 억부용신, 신강신양으로 볼때 이분이 과연 강한 거냐, 약한 거냐, 월지를 보게 되면 병화와 오화는 등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거는 우리들이 흔히 격으로 보게 되면 양인격에 속하게 돼서 일간이 지금 월간에도 병화가 있고 지지 월지에 아주 강한 그 뿌리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그 양인격 그리고 또그 시지에는 또 목생화로 해서 나를 생각하는 인성 전체적으로 신강한 강한 그 사주 갖고 태어나신 분인데요. 억부용신은 강한 거는 좀 눌러주고 또 약한 건 도와주고 그래서 누르러 도울부 그래서 억부용신이 되는데요. 이 병화용신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강하기 때문에 강화를 그 제어해주는 관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설계해주는 식상도 용신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천간으로 볼때 연지에 임수가 떠 있고 또 시지에는 신금이 있는데 임수가 우리가 이제 그 관성으로 수국화 그래서 관살이기 때문에 이 임수 편간을 그 용신으로 다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임수 용신이 정해지게 되면 이 임수 용신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옆에 표에 보면 목화 토금수 오행표가 있는데요. 이 목화 토금수 오행표가 있듯이 수용신은 수와 연관을 시켜서 그런 운이 돌을 때마다 대운이라든지 세운이라든지 월운이라든지 이 수운에 가장 그 자기가 좋은 그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개운에서 볼 때는 그뭐 숫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숫자와 연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핸드폰 번호 같은 게 특히 또 아니면 뭐통 비밀번호 같은 경우 요즘은 뭐 그럴 때그 숫자를 활용하게 될때내 용신의 숫자를 활용한다면 더욱더 심리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좀 좋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색깔 같은 경우도 내가 용신 색깔을 갖다 입으면 그걸 알고 입었을 때 모르고 입는 거하고 알고 있는 것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색상은 흑색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부득이하게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뭐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때또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럴 때 나한테 유리한 그 방향이 어딜까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는 용신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심리적인 개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그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젊은 생각의 구독은 사랑이고요, 좋아요는 그 응원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그 저에게 많은 그 도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이민년 벌써 한 주가 지나갔네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그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그 차근차근 올해는 그 여러분들의 행운에 그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의 행운과 행복에 깃들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